안녕하십니까, 임종수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 기억의 지속, 지금 시작합니다. 기념일이 참 많은 5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5월 12일, 올해로 53회째에 맞는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이날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38년째 임상에서 정성껏 환자를 간호하고 계시는 주연희 간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8년째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주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38년 차라고 하셨는데, 그한 병원에만 계셨지는 않았을 거고요. 처음을 어디서 시작했으면 어디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처음에는 대학병원 웨팅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학병원급에서 발령을 받고 중환자실에 첫 업무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아, 신규인데도. 네, 중환자실인데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원하고 가는데 저희 때만 해도 병원에서 당시 발령을 해, 배정을 하셨군요. 예, 발령해 주는 대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상당히 갔습니다. 실력이 우수했다, 그죠? 네, 일단 그리고는 중환자실에 가서 업무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만 3년을 채우고, 대학병원에 공채 1기로 가서 대학병원에서 24년 정도 업무를 했고, 지금 현재 부산 종합, 지역 대학병원. 네, 부산 지역 대학병원에 24년을 했고, 지금 종합병원에서 지금 부상을 맡고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업무는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간호사, 38년 차 38년째입니다. 베테랑 간호사. 감사합니다. 맨 처음 간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개는 뭐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장님도 뭐 특별히 저는 제가 아팠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2년 넘게 저를 저기 주민등록 그 등록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던 상황이라서 어릴 때 많이 아팠고 그로 인해서 병원을 그 시절이 힘든데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의사쌤보다 주사를 잘 놓는 그때는 간호사관이 간호원이었는데 주사 잘 놓은 간호사가 있나 없나를 보고 병원을 들어가건 안 들어갔거나 이렇게 할 정도여서 나는 내가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정말 주사를 잘 놓을 거야 하는 그게 발단이 된게 큽니다. 선생님이 직접 몸이 아파가지고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으신 편입니다, 그죠? 밥도 잘안 먹고 그랬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간호사로서 첫 발령을 받고 근무했던 시절 매우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환자실을 출발하셨다고 했는데, 첫 발령지에서의 뭐 일하고 이후에 쭉 여러 군데 병동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첫 발령은 중환자실이었고 대학병원에 와서는 마취 전문의가 되고 싶어서 마취과를 또 했었고요. 중환자실 마취과를 했었고 또 외래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또 혈종이나 혈액 종양도 했었고 조혈모세포 이식도 했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거의 턴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부서를 거의 다 아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수술방, 뭐 중환자실, 뭐 마취, 외래, 뭐 전부 다 거의 내외과를 다 혈종까지 다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간간이 저도 저를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 간호사들이 보니까 가장 크게 겪는 것들이 이제 신규 간호사 시절에 이 물론 업무가 미숙한데 미숙한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일들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또 굉장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신규 간호사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까요? 네, 신규 간호사 때는 지금은 뭐 환자 수에 비해 환자 수대 간호사 수 이래가 정해진 법적으로도 효용이 있지만 저 때만 해도 정말 10분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신규 때. 신규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간호사 환자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 제가 38년에 병원 생활을 했지만 그
중환자실이던 3년 기억이 그냥 지금도 생생할 정도의 기억으로 많이 자리 잡고 기억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은데 신규 때 가장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는 환자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환자 파악이 오늘 다르고 매 시간을 다투고 할 때 때문에 환자 파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했는데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 이제 중환자실을 하면은 뭐 그야말로 그 모든 병원이 다 그렇겠지만은 병실이 다 그렇겠지만은 중환자실은 특히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간혹 죽음을 이렇게 대했을 때 그 마음이 좀 어린 신규 간호사 시절에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충격이죠. 왜 제 앞에 저는 또 죽음을 본 거는 처음이니까 맨날 며칠 기억 속에 남고 자면 그 분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미련도 남고요.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처음 들어올 때도 인공호흡기였고 다시 인공호흡기를 빼고 심장마비 환자가 살아서 턴을 했다가 다시 온 케이스였는데 그분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사망할 때 옆에 있었고 심전도를 확인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이제 모든 기기가 멈출 때 그때 이제 정말로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떠나는구나. 굉장히 많은 충격이었고 그 영향으로 정말 열심히 환자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임종을 제가 지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딱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찰나에 불과한데 그게 이제 이전까지는 살아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남달랐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다양한 완전 신규부터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그 강력한 훈련을 받으신 걸로 돼 있는데 그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배웠던 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 환자 파악하기 위해서 해부학하고 환자 생리학을 많이 봤던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특히 그 사망하는 환자의 심전도 리드기가 스톱되는 거기에 전부 빠져서 그의 심전도 공부를 저는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신규 때부터 했고 대학병원에 4년 차 때 왔을 때도 1년간 그때는 마취과였는데 마취과 그쪽 편에서 있을 때도 마취과학책과 심전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제 의료기기도 다 다룰 줄 알고 그렇게 가장 이렇게 최근에는 뭐 이렇게 에크모라고 하는 기계 이런 것도 좀 간호사들이 직접 다루나요? 에크모는 조금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중환자실의 경력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에서 7년 이상만 중환자실을 봤던 친구 같으면 의료진 있는 하에서 에크모 기계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뭐 의전 갈등이 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간호사분들의 이제 이렇게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이전에 그러니까 좀 그 합법적이지 않는 부분들도 이제 허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예전 어르신들은 의사와 간호사, 이 간호사 이미지가 그냥 뭐 옆에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라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PA들 업무가 대학병원에 인턴 에이전트가 없어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1,100명상이 500명상 운영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업무를 많이 했던 상황이다 보니 지금 진료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은 환자를 진찰하고 하지만 24시간 간호하는 것은 결국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 간호사 대조가 한 8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호 영역도 이제 의사들처럼 내과, 외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중환자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뭐 산과 같은 경우 별도로 이렇게 뭐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네, 노인 간호 전문 아니면 혈액 종양, 종양 간호사 전문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배우네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새내기들은 좀 이직률이 많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뭐 근무하는 병원에 좀 어떠세요? 올해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저는 진짜
인력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203개 전국에 대학교 간호대가 있다 하고 1년에 2만 명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요. 그 간호사들이 다 배출돼서 어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협회에서도 보면은 현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한 거의 한 40%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지금 네. 과반수가 그냥 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43. 몇 프로 정도를 임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신규 간호사들이 저희가 한 지금 현재 3월 달에 들어온 신규가 한 75% 정도, 4분의 1 정도가 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때는 예전에는 임탈상이라 해갖고 임상을 탈출한다 이거 탈임상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응사로 해갖고 응급 퇴사인 거예요. 내일 되면 그냥 당장 안 나와버려요. 예전에 같으면은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사직 쓰고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요즘 말로는 쨘다, 응차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상상을 못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때는 아까 분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예 감사합니다 카스가 열심히 했고 로테이션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로테이션을 했는 세대인데 이 MZ 세대는 1인이 맡아야 될 환자 수도 따로 나누고 워낙 다양하게 간호사가 많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참 교대 근무라는 그런 그것도 좀 열악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이트 근무까지 했는데 페이는 받아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많지 않다. 내가 이 정도 죽을 만큼 환자를 열심히 보는데 정작 이거 정도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밖에 무엇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가는 간호사도 있고요. 좀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 정말 뭐 백의 천사 하얀 옷만 입고 왔다 갔다 생각했다가 피도 보고 진짜 대소변 양도 체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에서 회의를 느낀 학생 때는 다르게 관찰을 하고 직접 주사를 안 놓는데 지금은 전산을 보고 처방을 받고 주사를 하던 이런 업무에 로딩도 걸리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전공의사 때 드러난 이런 이제 전공의 분들의 이렇게 과도한 업무 이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 이슈가 되어 있는데 간호사 분들의 업무 영역도 이 장난이 아니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것들도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 제도를 정비하려고 했던 게 지난번에 뭐 간호법 제정 그 맞습니까? 그럼 이왕 말씀하신 김에 간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대부분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간호법은 내가 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의료진이 하는 역할 이외에 간호사는 돌봄입니다. 말 그대로 돌봄을 하겠다. 그리고 24시간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것은 결국 간호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굴레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 저희를 간호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되지 않는 그런 간호법이 지금 의료진 에이전트 인턴들의 의료 사태에서 갑자기 PA 제도를 허락하고 그동안 기존에 허락하지 않았던 제도까지 지금 허락을 해주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을 의료법 굴레 내에서 간호사도 일단은 그 의료인의 한 분 중에로 의료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포함해서 그 충분히 제도화 해도 되는데 왜 독립된 이렇게 독립된 직군에서 독립된 법안을 하나 가지려고 하니까 타 직군에서도 반발을 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아이가 자라서 계속 내 둘레 안에 대가족 제도 둘레 둘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커서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그런 것처럼 저희 간호 단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졌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의료법 굴레 안에서 관리하기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간호는 단독으로 지역사회와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저희만의 간호법을 인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현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종합병원의 이제 간부 최고위직에 계시는 것만큼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8년 동안 그 임상 간호를 해 오시면서 그래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을 겪고 이러면서 개인마다 다 이제 슬럼프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 슬럼프 혹시 나만의 슬럼프에 탈출하는 방법 이런 거 좀 후배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슬럼프라고 별로 느끼지 않는 성향이라서 근데 저는 조금 제가 힘들거나 복잡한 생각이 있거나 조금 기운이 없다 힘들다 싶으면 이게 그냥 푹 쉬고 자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저는 뒤집습니다. 청소합니다. 청소를 많이 해서 남들은 하고 나면 더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하고 나면은 변화가 있으니까 좀 깨끗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다시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걸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각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청소를 좋아합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갖가지 구준비를 다 하시고 또 이제 슬럼프 탈출하는 걸 또 일로서 또 하신다는 거군요. 예.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보통 저희들이 간호사분들을 부를 때 네. 백의의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백의가 뭐 하얀 옷을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있어서 나온 말로 유추가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백의의 천사가 100가지 네. 그 허드렛일을 100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그 의미 상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간호사들이 도대체 하는 일들이 어느 일에서 어느 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간호를 한다는 게 환자 옆에 가서 환자의 정신적 지지가 되어주고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간호는 폭넓게 굉장히 넓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는 게 모든 환자이기 때문에 뭐 기본으로는 환자를 파악해서 환자 아침에 일어나는 식사량이나 배출량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 환자의 랩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의 손발이 되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간병이 많기 때문에 간호간병 그렇죠. 안에서는 이제 간병인이 하는 역할도 좀 많죠. 네, 네, 이전에 간호사가 했던 일들이 네, 그 이제 활동 보조 인력을 해서 조무사도 있고 도우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여기 도우미도 있지만 그걸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은 간호사가 뭐 이게 멍하니 그분 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네. 쫓아가서 환자 옆에서 손발이 되게끔 케어하는 그런 폭넓은 부분들을 다 포함하다 보면은 하물며 식사 후에 식판 내는 것까지도 보고는 안 할 수 없으니 간호사 하다 보니 조금 로딩이 많다. 이제 환자는 10명이지만 내가 보는 환자는 10명이지만 그 10명한테 끊임없이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10명을 환자가 나의 일은 100가지 아니라 1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안 하는 친구들은 또 나의 일이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예, 굉장한 범위를 생각하면 천일의 천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천사 자체가 1000가지 일이라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일이 많다고 보면은 이제 아 내가 굳이 왜 이 일을 내가 간호사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되나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MZ 세대뿐만 아니고 어쨌든 그 해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오는 분들 중에 과반수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재 38년째 해오면서 어느 시점에 가장 후회가 됐던지. 저는 간호사 업무를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는데 저희 아버지 임종을 맞이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데 제가 간호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고로 일단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일 내가 간호사인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그게 가장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가 슬럼프처럼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예, 슬럼프와 같이 그때 조금 많이 힘들 때여서 그때는 정말 너무 병원에 와서 환자를 열심히 간호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인식들이 사회적 인식들이 의사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잡단 잡일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마치 뭐 아가씨라고 부른다든지 뭐 잡다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속칭 뭐 진상 환자들 그런 분들 대할 때는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일단 중간에 하다가 수간 세 개라도 안다면 제가 가는데 그런 분들 때는 그냥 가서 무조건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들어주다가 안 되면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일단은 먼저 이해를 듣고 이해하는데 너무 안 될 때는 원리 원칙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이 가운을 입은 하에는 창을 인자 3개가 아니고 한 100개는 달고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를 상대로 해서 절대 간호사는 싸우면 안 된다. 그건 저의 철칙이라서 저는 일단 환자 앞에 가면 무조건 그 환자가 왜 그런지 무조건 듣고 네, 아, 네, 그랬군요. 네. 아유 속상했네 이렇게 조금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일단 조금 그분의 성향에 맞게끔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아 저도 언젠가 한번 병원에 간병을 할 때 가족 입원에 있을 때 간병을 했는데 옆 침상에서 이제 그 병상에서 그 가래가 차가지고 이렇게 좀 괴로워하시는 분한테 직접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가래 고인 가래를 또 뽑아내더라고요. 네. 그래 그게 가족들도 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걸 하는 걸 보고 참 야 그 저절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 아 당연히 그거는 간호 업무입니다. 예. 예. 혹시나 간호사가 지금 MZ세대가 처음 나와봤을 때 가래 뽑거나 가래 뱉거나 가래를 닦거나 대소변을 닦거나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못하는 환자분을 닦아주는 그런 걸 원래 물론 활동 도우미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간간이 간호사가 도와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간호사가 내가 이까지 해가 충격을 먹는데 그것도 저는 간호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인 것 같고 그 가래 뽑는 게 더럽다 생각하면 손을 못 대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환자가 그 가래를 뽑으러 해서 호흡이 더러운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지 그걸 더러운데 내가 만져 이 생각하면은 아마 간호사들이 아마 생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현희 선생님께서 38년 임상 간호사로 일을 하시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가장 이제 오늘 우리 5월 12일 이번에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가지고 가장 인상이 남는 환자 그리고 그 병원 생활 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일을 간간이 한 번씩 엄력 일을 일 되면 한 번씩 생각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때도 매일나 중환자실에 있을 때인데. 중환자실은 정말 환자가 저 때는 라떼라 하면 웃기지만 저 때는 환자 수가 정말 많았고 진짜 화장실 한번 갈 수 없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환자도 계속 불렀었습니다. 환자가 계속 환자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억제 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환자를 저희 간호사를 부르면 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날이 엄력 1월 1일이라서 안 그래도 출근을 하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설인데 제가 당직이다 보니까 나갔으니까 참 교대를 하다 보니 나갔는데 여러 번 불러서 또 부르길래 조금 언짢은 마음도 있지만 환자가 부르니까 갔는데 예. 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 그 순간 울컥한 거예요. 그 환자는 무슨 질병으로 입원했었어요? 그 환자는 뇌병변이 있어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있었고 정신이 맑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돌아오는 정신에서는 뭐 아이도 부르고 뭐 아내도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루에 몇 번 안 돌아오는 그 시간인데 앞에서 계속 엉뚱한 이야기하고 부르기만 가함 지르는 그런 정도고 간호사 간호원 이렇게 불렀던 환자인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순간 깜짝 놀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고 침대 난간을 잡고 조금 주저앉아서 울컥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유 하는 것처럼 소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서 가다듬고 네 빨리 쾌차하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했지만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1주, 2주 정도 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좀 많이 생각나요.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 되셨던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간호사 생활 초반기의 기억이다, 그죠? 첫 해를 간호사 1년 그 다음 해니까 88년 그때 음력 1월 1일이었습니다. 연도와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도 지금 뭐 병원에서 일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종종 이렇게 뭐 손목이나 이런 데 테이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혹시 저렇게 뭐 테이핑을 할 정도 직업병입니다. 힘이 드나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주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직업병,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겠지만은 그 제외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거 말고 신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사회자님께서는 너무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저도 직업 38년 동안의 직업병은 네. 손목입니다. 손목 관절이 약해서 지금은 콜라겐 주사도 간간히 맞고 있는데 네. 왜냐면 저 때문에 시트를 하얀색 저기 면으로 된 하얀 시트를 삶아서 소독해서 갖고 오면 그걸 펼칩니다. 펼쳐서 그걸로 시트를 침대를 갈았고요. 지금은 침대를 끼우면 나중에 사방이 시트가 고무가 돼서 끼우면 바로 됐지만 그때만 해도 시트를 침대체로 덜어서 묶어야 되고 자세 체인지 포지션을 2시간 간격으로 자세 포지션을 한다든지 지금 활동 보조 인력이 있어가 정말 너무 간호하기 좋은 세상인데 그때는 저희가 선수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침대 환자 바꾸고 환자 일으키고 환자 잡고 붙들고 검사 가고 했던 게 전부 다 간호사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 그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손목이 지금 할 수밖에 없고 손목에 아대를 하거나 손목에 밴딩을 감고 하는 간호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좀 있으신 간호사분들은 그런 이제 손목이나 이런 데 좀 나름대로 직업병들을 좀 갖고 계시고 연차가 좀 이거 낮은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군요. 네. 예. 수술방 같은 경우는 허리 아픈 게 장시간 서 있다 보니 수술 같은 경우는 허리 아픈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좀 하는 것마다 조금씩 멤버들이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수술방에서는 보통 뭐 시간이 아무 짧게 걸려도 한 2시간, 3시간은 걸리겠죠. 짧게 하면 뭐 1시간짜리도 있고 40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은 6시간씩 서서 있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중간에 타임이 바꿔지긴 하지만 그렇게 장시간 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수술하는 필드를 어시를 하다 보니까 수술실 석가락 간호사들은 일일이 메스나 뭐 케이리 뭐 시즈 이런 걸 다 전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술상의 앞에 가만히 석가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그분들은 그러면 뭐 그 수술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수술에 임했을 때 그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거의 물도 안 먹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점차 되면 바꿔주긴 합니다. 한 서너 시간 되면 바꿔주긴 하는데 아 교대를 한단 말입니까? 네. 간호사가 또 식사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전에는 이 친구가 들어가고 오후는 또 다른 친구가 예,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집도 있는 한 분이지만은 그 보조하는 이제 간호사분들은 이렇게 교대를 할 수는 있네, 네. 그렇죠? 간호사로서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 우리 이제 이거는 MZ 세대들도 좀 들으라는 교훈적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호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번에 말씀드렸지만 먹고 잘 주무셨냐 인사하는 거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섭취량, 식사량이라든지 중간에 환자의 경과라 이런 것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더 중요한 간호사만의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정직과 환자를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업무상 할 때는 환자 상태 파악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환자 컨디션이 어떤지를 파악하라고 계속 라운딩 가서 환자 주변이라든지 환자 현재 상황을 파악하라고 계속 교육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호사는 뭐 의사들과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지금 자기 그 직장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재능 기부 차원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특별히 뭐 주현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의료봉사나 이렇게 뭐 이 봉사활동들을 또 달리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 자기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YMCA나 YWCA 이쪽을 통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쪽으로 봉사를 좀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병원 내에서 저희는 제도가 좋게 의료봉사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다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매력이 또 뭐 100가지 힘든 일을 하지만은 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그 군 네이버스라든지 뭐 그린 닥터스라든지 이런 의료봉사 단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간호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저는 선호합니다. 의료 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좀 좋아하고요. 예. 그 앞에는 말씀하신 사회자분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후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들 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제 스스로 힐링한다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료 봉사하는 자체를 만족해합니다.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주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 후배들에게 주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간호사란 이런 거다 하는 그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 선생님 뭐 단기든 장기든 뭐 네. 주 선생님 개인에 대한 계획 그런 것도 좀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호대를 지금 지원해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임상 현장에 생명의 그 불꽃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임상을 지키고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에게 선생님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좋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를 꿈꾸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셔서 임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간호사를 저만의 정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할 때 촛불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간호사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계획을 하다 보면은 부서장이다 보니까 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간호사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학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책을 낸다든지 책도 지금 이번에 쫙 작지만 나왔지만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학교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길로 가고 싶은 게 저희 남아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굉장한 인품과 굉장한 임상 간호 실적을 갖추신 주연희 선생님입니다. 대한민국 예비 간호사분들이 이 주연희 선생님과 함께 생명의 불꽃을 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간호사가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점으로 오해를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질병을 넘어 그들의 삶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대한민국 간호 현장의 기틀을 잡으신 최초의 간호학 박사 김수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세상 모든 간호사와 오늘을 응원하며 기억의 지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